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입니다.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 종로문화재단은 나 자신 또는 사랑하는 아기의 탄생과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태몽 헌겁책 만들기 넌 대단한 선물이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태몽 헌겁책 만들기 넌 대단한 선물이야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한옥 문화 공간인 상촌재에서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며 공휴일인 한글날을 제외하고 총 4회 열립니다. 이번 강의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바느질 작가인 차강 강사가 진행하며 나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태몽 이야기를 쓰고 그리며 풀어보는 이야기를 풀다 이야기를 점, 선, 면의 스터치로 수놓는 이야기 수놓기 1, 2 바느질한 천들을 이어 책으로 만들고 서로의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묶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5만원, 재료비는 3만원이며 종로구민은 수강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12명으로 모집하고 프로그램 신청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만든 태몽 헌겁책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만지고 이야기를 들으며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놀이책으로 아이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직접 정성을 들여 수놓는 탄생 스토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의미가 크다. 고즈넉한 상촌재에서 바느질로 특별한 헌겁책을 만들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이 열리는 상촌재는 종로구 옥인동 세종마을에 자리잡은 전통 한옥 공간으로 지난해 6월 개관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기술인 온돌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한글의 원리 등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세시풍속에 맞춘 절기행사, 한복, 전통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종로구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